까만 토불이다. 이번 공대는 조금 더 하드한 고통을 경험하기 위해 매매 파티로 꾸려볼 생각이다. 사실 진작 매매 파티로 꾸려볼 생각이었어. 시청자분들의 강력한 만류에 그동안 해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간 레이드를 경험하며 매매 파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난 알아야 했고 생각만 했어야 했다는 것을. 자, 그럼 매매 파티 시작해보자. No! 그렇게 많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작하게 되는 것.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또 넷마도 있으시기 때문에. 아, 아주 좋아요. 리스트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시너지인 넷마도 있고 파티원들이 많이 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나는 현재까지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요. 실제로 공대는 별 무리 없이 클리어가 가능할 것처럼 보여. 아, 넷마도 좋고 알아서 알아서 좋아. 아주 스무스. 아주 좋아. 잘하고 있어. 나이스. 너무 빠르잖아. 자, 왼쪽으로 묶어주시고. 아주 좋아. 너무 잘하잖아. 자, 저희가 추격 갈게요. 그렇게 파티는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훈훈하게 분위기를 가져갔다. 자, 저희는 일단 클리어할 거 다 클리어 했거든요. 근데 이 파티는... 하지만 어떻게 양쪽 파티의 균형을 맞추기가 쉬워. 우리 파티가 잘하면 다른 파티는 반드시 구멍이 있을 수 있는 법. 팀원을 간단하게 동료, 파티를 섞어서 가보기로 결정했다. 트라이 많이 해도 괜찮으니까 좋네요. 역시 예상했던 것. 딜은 우리 파티에 치우쳐져 있었고 파티원을 섞음으로 인해서 공대는 보다 더 클린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아, 어쨌든 쿨. 1편은 너무 스무스하네요. 네, 요 정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생각보다 매어가 죽지만 않으면 안 어렵다니까. 그래서 매어를 다도 돼. 내가 봤을 때.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문제는 이 파티. 우리 파티는 나만 잘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야. 그래도 한 친구의 딜이 너무 낮게 떠서 이 친구에게 가볍게 남아 피드백을 내고 이번에 진행하는 제도전 너무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때 알았어야 해. 매우 어려움은 이름만 매우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난 현실을 외면한 채로 그렇게 다시 한번 지옥으로 한 발짝 내딛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해. 우리 고나를 주목해보자. 이 새끼 뮤탈리스크 짤짤이 넣는 것도 아니고 계속 목 주변을 빙글빙글 맴돌기 시작. 이 새끼 뒤지는 건 고사? 왜 너까지 그러냐 씨.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샌가 나 빼고 남아있는 사람은 없어. 결국 홀로 외로운 싸움을 견디자 다 뒤진 파티원을 끌고 클리어하기. 매우 어려움은 나에게 너무 큰 시련. 하지만 힘든 내색을 하지 마라. 뉴비들을 위해 견디는 것. 난 지금 즐겁다고 자기 최면을 걸어보자. 그래, 이게 레이드. 얼마나 재밌어. 존재질 하고 싶어, 이 새끼야! 하지만 아무리 멘탈을 잡아보려고 해. 이 새끼 잡는 희망이 양꼬치. 쑤셔대는 가시에 몸을 대기 일수. 보험 사기를 노리는지 달려오는 차량에 자기 몸을 갖다 대기 일수. 28년아 뮤탈 컨트롤은 스타크래프트 가서 해야지. 왜 던타 모바일 와서 하고 지나냐. 아니 권한이 인파이터 인파이터 아웃복스가 아니라 네가 메이웨더냐 씨.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A, B를 바꿔서 가봐. 응, 변하는 거 없어 야벌. 밑으로 밑으로 오세요.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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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그렇지. 아니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이 새끼 뒤지는 걸로 소설을 쓰면 셰익스피어 아구창도 갈겼겠네. 이 새끼 한동안 안 보이길래 뭐 하나 했지. 뮤탈 컨트롤러 모자라. 상대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중립 몬스터를 쳐때리고 앉아있냐. 이젠 나도 모르겠다. 어찌어찌 마테카까지 왔던, 여태까지 파티는 기대라도 됐다. 이 새끼들은 내가 샤크스도 아니고 미래가 어떨지 모르고, 아마 조금 있으면 또 뒤졌다고 나 혼자 절규하고 있지. 뭐라고 또 들었어? 그거 봐라 씨. 자, 냉가를 아니야, 냉가를. 그렇지, 무서워서 일하는 걸 그렇게 좋아. 잘하잖아. 그렇게 일할 수 없어. 그렇지. 아, 너무 잘하잖아. 그렇지. 자, 잠깐 피해두고. 아, 너무 잘해.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와, 와, 빨라, 빨라. 딜 잘 먹잖아. 갑자기 뭐지 이 새끼가 정신을 차린 건지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좋아, 좋아. 자, 아래쪽, 아래쪽. 그렇지,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 그렇지. 아니, 아래쪽 있으라고. 야! 의심해서 미안하다, 내 딜.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고, 딜을 넣는 것도 아니고, 민족의 얼을 계승하고자 강경수 원래를 쳐들고, 이 새끼는 하염없이 돌기만 했지. 하지만 어찌어찌 이겨내고, 클리어는 곧 눈앞에 다가와 있다. 그렇게 두 번 치는 토크만 쓰고 난 다음에 바로 주먹으로 치니까, 아이고, 고난이 뚱뚱해졌네. 보이지 않아 싶어요. 하지만 지속된 사이에 우리도 숙련도가 패링해주고, 어? 패링을 못하고 어떡해. 늘지 않아 개 잡놈의 새끼. 자, 아래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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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님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그, 자꾸 아까부터. 여기 눈 나와요. 눈 보지 말고 조심! 야! 눈을 해봐! 자,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 나와요. 조심. 아, 제발 죽지 마. 왜 죽는 거야? 아, 숙제 다 끝나셨어요, 형님? 부럽습니다. 아니, 무슨 한데 죽으면 어떡해.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무사님, 무사님 살아요, 무사님 살아요.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여기 있다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무사님 사세요. 무사님, 제발 살. 여기 있다고!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으라고! 제발! 이거 먹으라고! 으아! 진짜! 혼이 나가버릴 것 같아. 여러분, 유체이탈을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보이는 고나마 파티를 하라. 육신과 정신이 분리되는 경험을 하실지요. 그렇게 지속된 트라이소 결국 버티지 못하고 지친 파티원분 중 한 명이 강력한 본캐를 들고 1페이지부터 다시 트라이 하자고 제안하기 시작. 그 사이 한 명은 탈출을 하니 결국 파티원들이 너무 지쳤다고 판단한 나는 매우 어려움에서 쉬움으로 노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파티원 중 한 분이 딜이 충분하니 매우 어려움을 다시 트라이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다. 그래, 갑시다. 매우로. 이전에 매우 어려움의 트라우마가 깊이 박힌 나는 조금은 두려웠지만 다시 한번 용기 내 보았다. 아래 아래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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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이러냐고. 이 새끼 직주소 삼고. 항상 힘든 파티엔 버그가 나고. 어, 뭐야, 나 뒤돌았는데. 어렵지만 클리어를 위해 힘써. 웬일이야, 웬일로 살았어 다. 말 하자마자 죽어버리네. 죽었어.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 사실 마지막 죽음을 제외하고는 정말 열심히 마지막 트라이 때는 잘해준 우리 고난. 영상에서는 빌런으로 설명했지만 착하고 열심히 하는 나이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공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 잘할 겁니다. 부디 차단하지 마시고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 고나 한번 믿어보시오. 끝으로 구독자 100명 달성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500명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